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중에서 특정한 두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함수라고 하는데, 좀 이따 정확한 정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그래프로부터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는 생성자가 합성하고 인버스, 물론 이제 그래프도 또한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다 그죠? 그래서 합집합, 표집합, 뭐 차집합, 뭐 이런 개념도 물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컴포지션, 합성, 그리고 역함수 개념을 또한 우리가 공부할 예정이고, 그러면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다면 두 개를 비교하는 것, 같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뭐 크기 관계에도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순서 관계라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수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집합론적인 관점에서는 단사 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인젝티브, 그 다음에 전사 함수로 불리는 서젝티브, 일대일 함수로 불리는 바이젝티브 펑션, 이러한 함수들에 대해 가지고 정의와 성질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항상 생성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성질을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따로 나와야 되는 것이 함수의 합성과 역함수가 갖는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함수라는 것은 어떤 예가 있을 것인가. 클래스가 주어져 있다면 주어진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어떤 함수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방법. 아직 여러분들이 실수를 다루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집합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함수들을 우리는 좀 이따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수학원 2 공부할 때가 함수의 치역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미지, 그 다음에 인버스 이미지라는 개념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셋, 클래스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 앞에 정의를 했다고 하죠. 유한계열 크로스, 클래스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도, 카테신 프로덕트 또는 크로스 프로덕트도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공부하는 집합론은 근본적으로 무한세계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계열 집합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주면 무한계열 집합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도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원 2에서 공부했다시피 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대응규칙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 대응규칙,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원 2에서 배웠나, 일반적으로 뭐 수학원 2나 미적 원, 투에서 주로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전 집합인 경우가 많았다고요. 대응규칙은 뭐 다항함수 형태로 대응시키기도 하고, 상가함수, 지수로그함수를 이용해서 대응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수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일단 대응규칙이라는 이야기를 뭐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약간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세 가지에 의해서 함수가 결정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먼저 잡고 와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 F가 A에서 정의역이 A고 공역이 B인 이런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면 좌표평면 상에 점을 찍어서 눈에 보이도록 표시한 것을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의 정의는 그래프나 순서상의 집합입니다. 사실은 정의역상의 원소 A를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왔을 때 A에 대한 이미지 FA를 A, FA들의 모임이 이제 그래프가 되고, 그래프를 이제 좌표평면상에 점을 찍어서 표시한 것을 여러분들 수학원 2에서는 보통 그래프라고 간주를 했지만, 일반적인 그래프에 보다 정확한 개념은 그냥 이 순서상태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순서상태의 모임은 좌표평면상에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겠죠.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그렇게 보통 뭐 수학원 2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함수는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함수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했다고 A가
집합 A가 1, 2, 3으로 구성된 집합이 되었고, 집합 B가 1, 2, 3, 4, 5, 6, 7. 사실 우리가 아직 자연수를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개념을 미리 사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수의 F가 1에 대한 대응값이 3이고, 2에 대한 대응값이 5고, 3에 대한 대응값이 7이다. 예를 들면 fx equal ex plus 1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대응 규칙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f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한점에 대한 이미지, 1,f1, 2,f2, 3,f3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f의 그래프를 보통 이렇게 집합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f의 그래프하고 f를 동등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여러분들이 아주 엄밀하게 수학원 통해서 정의하지 않았는데, 집합론을 배우고 나서는 함수를 집합론적인 관점에서 아주 엄밀하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정의를 배울 예정입니다. 하여튼 함수를 정의하는 데 이제 트리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좀 좋기 때문에 트리플 개념을 먼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x, y, z를 이루는데 정의한다는 뜻이다. 그죠? x 크로스 공집합, 그리고 유니온 y 크로스 공집합의 집합이 된다는 건좀 일단 지난번에 배웠다고죠? 예, 배웠고 g 크로스 공집합의 집합 막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사실 x, y, z 요것을 이제 x, y, z의 트리플이라고 부르는데, 트리플을 반드시 이렇게 정의할 필요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해도 되는데, 이 실시라는 것은 이 세어라는 참이 되도록 정의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x, y, z가 x', y', z' 하고 같은 필수문 조건이 x하고 x' 같고 y하고 y' 같고 z하고 z' 같다는 것을 집합론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트리플, 쿼드러플 이렇게 또 비슷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트리플을 정의한 이유도 함수를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 개의 클래스 AB가 주어졌을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문자 ABC 알파벳은 클래스로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F가 A 크로스 B의 서브 클래스가 되면 F는 그래프가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A하고 B는 둘다 U의 유니버스 클래스, U의 서브 클래스가 되니까 F는 결론적으로 U 크로스 U의 부분집합이 되고, U 크로스 U의 부분집합을 그래프라고 정의했죠. 따라서 F라는 것은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F하고 A하고 B의 트리플이 A에서 A로부터 B로 가는 함수라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냥 그래프는 아무 그래프나 다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중에서 이러한 조건, 두 가지 조건, F1, 펑션, 함수의 첫 번째 조건, 함수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함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A상의 어떤 원소 X를 갖고 오더라도, 사실 A를 정의역, 정의하지 않는데 정의역이라고 보고 B를 공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정의역, 그 공역은 이야기했다고도, 어떤 도메인, F의 도메인이다. A, 결론적으로 A가 도메인이 됩니다. 어떠한 X를 A에서 갖고 오더라도 적당한 B의 원소 Y가 존재해서 X, Y가 F에 속한다는 게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X, Y1이 F에 속하고 X, Y2가 또한 F에 속한다면 Y1과 Y2가 같다는 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AB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F하고 A하고 B를 가지고 묶어서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함수라고 할 때는 항상 이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A가 정의역, B가 공역, F가 어떤 대응 규칙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강 기호로 나타내자면 이러한 기호를 사용 집합론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정의를 했는 겁니다. 트리플을 F, A, B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X, Y가 F의 원소라는 것을 Y call FX로 보통 다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F1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F1 조건은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하죠.
A상의 어떤 원소를 갖고 오더라도 어떤 y콜 fx가 되는 x에 대응되는 함수 f에 의해서 대응되는 y라는 값이 공유비상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고 그러면 fx fx equal y1이고 fx equal y2라면은 y1과 y2가 같다.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fx가 값이 동일하다는 거죠. x가. 그래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한 번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노테이션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y 콜 fx 또는 x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똑같다고 x, y가 f에 속한다는 말이나 동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y를 x에 대한 이미지라고 보고 x를 y의 프리이미지 상 원상 한글로는 뭐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f가 x를 f maps x onto y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호는 잘 쓰지는 않아요. 잘 쓰지는 않는데 보통은 y 콜 fx로 나타내죠. 가끔씩 쓸 때는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에서 조건, 함수 조건 f1하고 f2하고 두 가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했는데 이 f1하고 f2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가 그죠? fx가 y1도 되고 y2도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y1, y2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역상의 이미 x인 a의 원소를 갖고 올때 공역상의 y가 b에 존재해서 y 콜 fx가 되는 게 존재한다는 게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게 f1이 되고 정의역상의 원소에 대응되는 공역상의 원소가 있다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게첫 번째 f1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f2 조건은 이 대응되는 값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f1 조건과 f2 조건을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임의로 주어진 x, a상의 원소 x에 대해서 유니크라는 말을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유니크를 이야기한 게 바로 f2가 유니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y, b의 원소 y가 이런 유니크를 의미합니다. 딱 하나 존재해서 y 콜 fx가 되는 값이 딱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먼저 살펴봤어요. 함수의 정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실 생성자는 이미 앞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수는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라고 했고 그래프에 대해서 합성과 인버스가 있기 때문에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f에서 새로 f의 인버스라는 개념도 생각할 수 있고 fc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fc라는 합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 어떤 함수의 합성이나 인버스가 항상 함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조건하에서 함수가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요 시험을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AB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 F가 좀 빠져있네. A 크로스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A 크로스 B의 부분집합으로서 그래프로서 F가 펑션이 될 조건이 F2를 만족하고 F1 조건이죠. F1 조건을 이걸로 F2가 참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도메인 오브 F가 A가 되고 레인지 오브 F가 B에 포함된다. 이 말로 F1을 대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증명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F1 조건과 F2 조건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바꾸었을 때또뭐 도메인과 레인지에 주된 관심을 가진다면 요대 요 시어럼을 써서 함수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함수는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로서 함수를 두 개를 그래프 함수는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이니까 함수 두 개를 갖고 오면 두 개를 합성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합성하면은 일반적으로 항상 함수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될 조건대로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어럼이 F가 A에서 B로 가는 공역이 B가 된다고 해서 A를 도메인 B를 공역 그래프의 공역은 좀 다르다고 어쨌든 공역이라고 부릅시다. 함수에 G의 정의역 B, G의 공역 C에 대해서 때 사실 이제 요 P, B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 G하고 F의 이미지가 이미지 F의 이미지 F에 좀 이따 배우는데. FA가 B에 포함되기만 하면 이게 함수가 사실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우리 체제 시어로만 단순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적으려니까,
좀 복잡하다 보니까 F가 A에서 B로 가고 G가 B에서 C로 간 다음에는 G하고 F를 합성하면 그래프 두 개를 합성하면은 A 크로스 C의 부분 집합이 되겠는데 F는 A 크로스 B의 부분 집합, G는 B 크로스 C의 부분 집합이면 G하고 F의 합성은 A 크로스 C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 앞에 그래프 부분에 연습 문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G4하고 F의 합성 G 서클 F는 A 크로스 C의 부분 집합으로서 F1 조건, 함수 조건 F1, F2를 둘다 만족한다. 또는 방금 배운 theorem에 의해서 F2 조건을 만족하고 domain of F가 A가 되고 range of 좀 함수 조건이 조죠?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 theorem을 쓰면 증명이 좀더 쉬울 겁니다. 어쨌든 G하고 F의 합성 함수가 합성한 그래프가 A에서 C로 가는 어떤 함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증명을 하다 보면 이 노테이션이 좀 상당히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위에 데피니션에서 보면 참고로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순서상을 이용했죠. 그렇죠? y, x, y, f(x)라는 노테이션보다 x, y가 f에 속한다는 게 이게 혼동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y, f(x)라는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도 좋긴 한데 이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노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혼동스러운 순간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 y, f(x) 노테이션보다는 x, y가 f에 속한다. 두 개가 동치죠. 동치이지만 오른쪽 노테이션을 사용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 하나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이게 인버터블이라는 것은 이 함수 f, 이 f가 함수라면은 f는 a 크로스 b의 부분 집합으로서 f1 조건과 f2 조건을 만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f가 a 크로스 b의 부분 집합이면은 f 인버스가 b 크로스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f 인버스가 함수 조건 두 가지 f1, f2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항상 만족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F인버스라는 그래프가 F1, F2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F를 인버터블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적어가면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G스쿨 F가 실제로 G 갈로 Fx하고 같고 F인버스 X 이퀄 Y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X 이퀄 FY가 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G스쿨 fx를 요거는 증명을 뭐 간단히 말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G스쿨 fx equal y라고 두면은 x, y가 G스쿨 fg 합성 f의 원소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x, y가 G스쿨 f의 원소가 된다면은 그래프 합성의 정의로부터 어떤 적당한 g라는 어떤 엘리먼트가 존재해서 x, g는 f에 속하고 동시에 G, Y는 G에 속하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X, G가 F에 속한다는 것은 G equal FX로 나타낼 수 있고 G, Y가 G에 속한다는 것은 Y equal G 갈로 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equal FX를 대입을 해주면 바로 정확히 G, equality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고 두 번째 거는 자명하다고 하죠. 이거는 x, y가 f 인버스에 속한다는 것이고 f 인버스 그래프 인버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y, x가 f에 속한다는 뜻이 되어서 기호로 따르게 나타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함수가 인버터블을 정의는 했는데 인버터블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이젝티브 1대1 경우 될 때가 인버터블이라는 것을 뒤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가 같다는 것을 전제 조건이 일단은 뭐 단순화의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이 시어라면 좀더 강화할 수도 있는데 함수 f하고 g의 정의역과 공역이 앞에 그런 정의역, 뒤에 그 공역이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이 다 같은 어떤 함수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두 함수가 같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떠한 정의역상의 원소 x에 대해서도 그 대응되는가 fx하고 gx하고 같다. 즉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역, 공역, 대응 규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정의역 공역은 이미 일치합니다. f, g가 그죠? 대응 규칙 같다는 거 이미
A상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더라도 대응되는 값이 같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세 가지, 정의역, 공역, 대응 규칙,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명은 뭐 간단합니다. 사실, if 파트, only if 파트를 먼저 볼까요? only if 파트를 먼저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f하고 g하고 같다고 가정을 할 때, fx하고 gx하고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f1 조건에서 fx에 대응되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y라고 둡시다. 유니크하게 있다고 하죠. f1, f2 조건에서. y call fx라고 둔다면, 그래서 그게 좀 혼동스러우니까, 혼동스럽기도 하고, f equal g라는 그래프로 정의되어 있다니까, 보니까 그래프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면 x, y가 f에 속한다는 것이고, 초진 조건 f하고 g하고 같기 때문에, 이 필요신문 조건이 x, y가 g에 속한다는 것과 동시가 된다고 하죠. 또다시 x, y가 g에 속한다는 것은 노테이션을 바꾸면서 나타내면 y call gx가 되죠. 그래서 y call fx가 될 필요신문 조건은 y call gx가 되고, 따라서 fx equal gx가 된다. 사실 이 증명에는 숨어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함수의 f1 조건과 f2 조건이 둘다 숨어 들어가 있죠. 증명 과정에서 명확하게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곳이 숨어 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서는 역방향, 즉, if 파트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A상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도 fx하고 gx하고 같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조건 하에서 f하고 c가 같다. fc는 그래프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같다는 것은 그래프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이니까, 두 개의 원소, f에 속하는 원소가 항상 g에 속하고 g에 속하는 원소가 항상 f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g가 그래프다 보니까 원소를 가지고 순서상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y가 f에 속한다는 것을 위의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노테이션을 바꿔 나타내면 y call fx가 되고, y call fx가 되면은 fx하고 gx하고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y call g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y call gx가 된다는 것을 노테이션을 바꿔 넣으면 x, y가 g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x, y가 f에 속할 필요충분 조건이 x, y가 g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므로 두 그래프 f하고 g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 함수가 같은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함수의 비교 분류 중에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인젝티브, 서젝티브 개념, 인젝티브 단사함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노테이션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y call fx1, y call fx2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해서 y call fx1이면서 y call fx2가 되면 x1하고 x2가 같다. y를 생략하고 적어보려면 fx1하고 fx2가 같다면 x1이 call x2가, x1하고 x2가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수학 1, 2에서 배웠나? 단사함수의 정의하고 정확히 일치하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데피니션은 서젝티브라는 것은 공역 y상, b상의 어떤 원소, 이미 y를 갖고 왔을 때 어떤 정의역상의 원소 x가 a에 존재해서 y call fx, 즉 이것도 뭐 x, y가 f에 속한다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인젝티브, 서젝티브를 정의하고, 인젝티브, 서젝티브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를 바이젝티브 또는 원투원 크레스판던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두 집합 사이에, 어떠한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인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때 두 집합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in 원투원 크레스판던스,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제 두 집합이 1대1 대응 관계에 있으면 두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같겠죠. AB가 유한집합이라면, 뭐, 무한집합일 때도 사실 이제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뒤에 카디날 연도 다룰 때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클래스의 원통 클래스 반전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클래스가, 이름을 다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함수
부가 인젝티브 라는 것은 노테이션을 바꿔서 나타내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x1하고 x2가 같다는 것이 x1하고 x2가 같다는 것을 인플라이 한다. 그리고 서지티브라는 것은 렌즈의 정의 x,y가 f에 속한다는 것은 y가 렌즈하고 f에 속한다는 말과 동치가 된다고 따라서 f가 서지티브라는 것은 렌즈하고 f의 치역이라고 불러줘도 렌즈하고 f가 p하고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바이젝티브인가를 판별하고 싶다면 바이젝티브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인젝티브와 서젝티브를 체크해 줘야 되겠는데 인젝티브 조건으로서 이것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서젝티브 조건으로서 range of f가 p하고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통 correspondence와 역함수의 존재성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f가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티브 펑션이라면 f의 인버스가 펑션이 될 뿐만 아니라 펑션이 될 때만 바이젝티브라는 말을 합니다. F인버스가 바이젝티브가 된다는 거, 바이젝티브 펑션이 된다는 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은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인젝티브 조건은 바로 F2 조건, F인버스가 F2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X1, Y가 F에 속한다는 것은 Y, X1이 F인버스에 속한다는 거, 이 조건은 또 y, x2가 f인버스에 속한다는 거 이런 뜻이 되어서 f인버스라는 그래프가 펑션 조건 f1, f2 중에서 f2를 만족한다는 것이고 이것도 보면은 x, y가 f에 속한다는 것은 y, x가 f인버스에 속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펑션 조건 f인버스가 펑션 조건 첫 번째 펑션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f가 바이젝티브가 되면은 인버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해서 그것이 또한 바이젝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F가 실제로 인버터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바이젝티브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숫자는 뭐였냐?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되고 C가 B에서 C로 가는 함수일 때 F하고 C의 합성이 가능하다고 쓰죠. 합성, 그래프의 합성은 가능하지만 그래프의 함수의 경우에 두 개를 합성하면 항상 함수가 되지는 않고 이렇게 BB 이렇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합성이 가능하다. 함수 조건을 만족하기 합성이 그 함수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다고 했죠. FC가 만약 특별히 둘다 인젝티브, 둘다 서젝티브인 경우에 각각 합성이 나고 또 인젝티브, 서젝티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 것을 증명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궁금하죠. 그죠? G하고 F의 합성이 만약 인젝티브다 그러면은 F하고 G가 각각 인젝티브이냐?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G하고 F가 합성이 인젝티브면은 F가 인젝티브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G하고 F의 합성이 서젝티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F는 서젝티브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G는 반드시 서젝티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책에 연습 문제하고 본문에 좀 나와 있는데 슬라이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에 의해서 코로나를 나가죠. 다른 경우에 의해서 FC가 바이젝티브라면 당연히 G하고 F의 합성도 바이젝티브가 되겠습니다. 바이젝티브의 정의가 인젝티브, 서젝티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결과는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함수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를 모르다 보니까 사칙연산하고 무관하게 어떤 순수한 집합론적인 관점에서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어떤 클래스 A가 주어졌다면 A상이 항상 항등함수라는 기호로는 I sub A로 나타내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A가 되고 대응 규칙 중에 IAX, X로 X 그대로 보내주는 이러한 함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F1 조건, F2 조건을 둘다 만족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수가 되는데 이것을 아이덴티티 펑션이다 이렇게 항등함수다 이렇게 부른다고죠. 그리고 항등함수는 사실 이제 좀 이따가 배우는 인클루전 펑션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수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노테이션 오타가 좀 있네. 어떤
B가 AB라는 두 개의 클래스에서 B라는 small b가 large b의 원소가 되는 경우에 KB라는 함수나 KBX에 대해서 A상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항상 B를 대응시켜주면서 얻어지는 함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constant function이다. 모든 정의역상의 모든 원소를 딱 하나의 원소, 공역상의 하나의 원소로 대응시켜주는 이러한 함수를 constant function. 사실 이제 이것도 F1 조건에 F2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좀 오타가 있는데 A가 조금 빠져야 되겠습니다. B가 A라는 클래스의 S클래스인 경우에 이 B라는 것은 B에서 A로 가는 함수로서 EBX는 X를 X 그대로 보내주는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인클루전 펑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B가 A의 S클래스니까 B하고 A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B하고 A가 같아져 버리면 사실은 정확히 아이덴티티 펑션이 되죠. 그래서 항변 함수는 인클루전 펑션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중에 오죠. 2라는 숫자를 0과 1의 집합, 0은 empty 클래스로 정의하고 1은 empty 클래스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2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두면은 A가 어떤 클래스가 되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될 때, 서클래스가 될 때,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는 것은 B의 A의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는 것은 X가 B에 속하는 경우에는 0을 대응시켜주고 X가 B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을 대응시켜줌으로써 얻어지는 이러한 대응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함수를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드는 모든 이제 함수들은 F1 조건과 F2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이름을 characteristic이라고 불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냥 CBX를 보고서 X가 B에 속하는지 안 여부를 속하지 않는지 여부를 숫자 0, 1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characteristic function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가 먼저 정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C가 A의 subclass인 경우에 대해서 F sub C라고 이렇게 해서 F의 C상의 C로의 restrictio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정의역이 C가 되고 공역이 B가 되면서 공역은 변화가 없는데 정의역만 C로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 대응규칙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대응규칙은 fx 그대로 대응시켜주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함수 조건 f1, f2를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함수를 가지고 restriction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사실은 이 기호를 좀 많이 씁니다. f에다가 바를 긋고 c를 밑에다 좀 작게 이렇게 적어주면서 보통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inclusion function은 앞에서 정의했는 inclusion function은 아이덴티티 펑션의 리스트릭션도 볼수 있다고 하죠. 리스트릭션이 인베드 인클루전 펑션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이 디렉 이미지, 인버스 이미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정의역이 공역이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c가 a의 subclass일 때 f bar c라는 것은 다이렉트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치역인데 f bar c, f의 c로 restriction에 대한 치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f의 c로의 restriction에 대한 치역. 그렇죠?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X가 C에 존재해서 CP, A가 아닌 C가 존재해서 Y 콜랩 X가 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Y들의 모임을 C의 F 하의 다이렉트 이미지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T가 B의 서클래스일 때 F 브리브라고 합니다. 브리브 D 또는 F 더블바 이 기호를 사실 좀 선호하는데 좀 이게 F의 요거의 요거처럼 이렇게 좀 오해를 사줬다 보니까 브리브를 우리 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X in A로서 FX가 D에 속하게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을 FX가 D에 속하게 되는 X들을 다 모아놨는 것을 알고 inverse 이미지, D의 inverse 이미지, under F로서 생략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under F로는 생략하고 적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C하고 D가 딱딱 한 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 예를 들어서 C가 A라는
A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거나 또는 뭐 D가 B를 B 하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려니까 좀 귀찮아서 이것을 그냥 F 바 A, 이것을 그냥 F 바 B. 그러니까 집합기호를 생략하고 많이 적는다. 사실 F,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일 때 이제 C가 A의 부분집합이 C하고 D가 둘다 A의 부분집합이라면 만약에 C하고 T하고 같다면 F가 C하고 F가 D가 같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건데 그죠? 집합 문제로 이게 참그 무한의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증명을 다 합니다. 그죠? F가 C하고 F가 D하고 같다. 두 번째 조건은 C하고 D 둘다 BS 클래스로서 CD가 같다면 F브리브D하고 F브리브D가 같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되겠는데, 둘다 증명이 비슷하다고 적혀있어요. 첫 번째 증명을 한번 보면 이제 C 콜 DS 출발해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대조건은 CD 둘다 A의 부분에서 클래스다. 이걸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F 바 C하고 F 바 D가 같다는 거. F 바 C, F 바 D는 둘다 뭐다? 클래스죠, 그죠?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입니다. 위에 저기 보면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쓰는 것이 액시옴 오브 익스텐트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원소가 y가 여기에 원소에 속할 표준분 조건은 여기에 속한다는 거. y가 f와 c에 속할 표준분 조건이 y가 f와 d에 속한다는 걸 보여주시면 증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f와 c에 속할 조건은 f와 c의 정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X가 C에 존재해서 Y 콜 FX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C하고 D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X가 C에 속하면 X는 D에 속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X가 D에 속하면 속하는 원소 X가 있어서 Y 콜 FX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조건만 보면은 Y 콜 F 바 D의 원수다. 다이렉트 인지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하고 전면이 완전히 같지는 않대요. 뭐 근본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도 요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대가정하에서 C하고 D하고 같다는 가정하에서 F바 C하고 F바 D 둘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F바 C에 속하는 어떤 원소는 항상 바가 아니라 브리브다 그죠? F 브리브 C에 속하는 어떤 원소는 항상 F 브리브 D에 속하고 역도 또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X가 F 브리브 C의 원소가 된다면 브리브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인버스 이미지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F(X)가 항상 C에 속하게 되겠고 C하고 D하고 같다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C하고 D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C에 속할 표준분 조건이 D에 속하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F(X)가 D에 속한다는 것이 바로 인버스 이미지 데피니션에 의해서 X가 F 브리브 D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라는 함수로부터 얻어진 브리브하고 바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AB라는 셋이 주어지면 F가 만약 함수라면 F바를 파고세도 A는 A의 부분집합을 모읍니다. A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F바 A를 대응을 시켜주면 B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파고셋 오브 A의 원소에 대해서 파고셋 오브 B의 원소를 대응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대응이 되는데 이 대응이 함수 조건 F1, F2를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F바가 파고셋 오브 A에서 파고셋 오브 B로 가는 어떤 함수로 볼수 있고 F브리브 또한 역으로 파고셋 오브 B, B의 부분집합들에 모인다. 그죠? B의 부분집합에 모이면서 A의 부분집합에 모임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어떤 함수가 된다. F1 조건과 F2 조건을 둘다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자, product는 다음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되고 ci들의 모임이 AS 클래스들의 모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DJ들의 모임, J는 I요 원소로 찍혀져 있는데 이것이 또 BS 클래스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유니온에 대해서는 바는 유니온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데
바가 괘씸하게 되면 이퀄리티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브리브에 대해서는 유인원과 괘씸하게 되어서 둘다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겠는데, 증명이 다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1번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1번은, 결국에 그죠. 이것도 왼쪽도 클래스, 오른쪽도 클래스라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의 원소가 다른 한쪽에 항상 속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여기 왼쪽 클래스의 원소라고 가정을 하면은, 유니온 CI가 좀 이게 혼동스러워 보면 대문자 C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C로 치환하면 Y가 F바 C의 원소가 되고, Y가 F바 C의 원소라는 것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어떤 X가 C, 대문자 C에 존재해서 Y 콜 FX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풀어서 보려면 어떤 유니온, 제너라이즈드 유니온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어떤 이거지스트 J가 I에 속해서 X가 CJ에 속한다는 게이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따라서 J가 I에 속해서 요 뒤에 부분을 또 먼저 보면, X가 CJ에 속하고 Y 콜 FX가 되기 때문에 Y는 정확히 F가 CJ의 원소라는 말과 동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 명제는 Generalized Union의 Definition에 의해서 Y가 Union F바 CI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2번, 3번은 증명이 좀 쉬워요. 그런데 4번 요 자체도 증명은 어렵지 않겠냐고 그죠? 4번에 좀 포함관계 이퀄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포함되고 같지는 않다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generalized product라는 개념을 가지고 클래스 때 product라는 개념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 함수라는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수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